우리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반석 되십니다. 주 같은 반석은 어떠다. 찬양받기 감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어떠다. 한번 더 주님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어떠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사모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네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 나의
힘을 다해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축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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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항상 또 찬양의 입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들으소서 만군의 주 보호하소서
이르소서. 만군의 주 전날보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걸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움이며 주의 주님 주님
마십시오. 주의 임재 이곳에, 주의 임재 이곳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엄을 가득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가득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시간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위엄을 높이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입을 벌리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570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네, 네,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주의들의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말씀인데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재라는 말은 영어로 come이나 the presence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뜻은 우리 위에 존재한다 또는 우리에게 온다, 우리에게 이른다, 또 우리와 만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늘 존재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늘 오시는 분이며 우리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나 장막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결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는 어딜까? 성전이겠죠. 성소와 지성소에서 주님은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 위에 위임하시고 또 오시는 분이며 그 백성을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방으로 데려가셔서 우리와 영원히 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할 때 함께 동행하던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고라는 왜 이 시를 쓰게 되었을까? 레위의 증손이기도 하고 고앗의 손자였던 고라는 그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주도했고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지금 470년 후에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게 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너무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11편이나 고라의 자손들이 그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입니다. 이미 그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했던 반역에 대해서 시편 44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에 자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뼈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래서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42편을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광야를 떠돌면서 피신하여 주님의 전에서 멀어진 상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성전을 섬기던 자들이 그것을 행할 수 없었을 때. 그런 고라야 자손의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전심으로 그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뜻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뜰, 개역개정에는 궁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리워하다가 지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쇠약해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마치 사랑하는 이를 향해 열병에 걸린 상사병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고라 자손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한 조상들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을 세워 성전을 섬기게 하고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부터 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늘 성전을 사모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처지를 참새와 제비를 비유하면서 더욱 안타깝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참새의 집과 제비 새끼의 보금자리로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참새나 제비는 가장 가치 없고 흔한 새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새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보금자리와 집이 주의 제단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참새와 제비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죠. 자신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압살롬의 공격으로 왕궁에서 떠나서 다윗이랑 무리와 함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으로 사무쳐 있는 그들의 상황. 오늘 3절 4절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데요. 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능력이신 여호와.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호칭은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밀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가정과 직장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을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으며 주를 찬양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바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소원이기도 한 것이죠. 주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보면 지금 큰 복이다. 그것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들켜지면 평생 노동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열방에서 선교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좌우인 분들에게 당신이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시인은 비록 광야와 산 속에서 피해 다니고 있지만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그 사모하는 마음에 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다. 우리가 오늘 계속 찬양했잖아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선포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며 그 임재를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해졌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의 박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박하는 눈물이란 뜻입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눈물의 골짜기, 왜 눈물의 골짜기인가? 그 골짜기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참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지금 숨어 있는 동굴과 같은 자신들이 도망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환란의 골짜기,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 그러나 시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메마른 박하 골짜기가 어떻게 변해요? 샘들이 터질 것이다. 어떤 샘입니까? 생명과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이른비가 내려서 그 땅을 가득하게 채울 것이다. 척박한 땅에 은혜와 풍성함의 이른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죄의 노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박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매바른 여러분의 골짜기 가운데 생수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과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견뎌내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잠깐이지만 제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깊이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복무한 곳은 강원도 양양인데요. 동해안 끝에 있었던 부대인데 해안 경계를 이제 근무하는 부대였습니다. 근무지의 특성상 24시간 바다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대로 밤 근무를 서고 아침부터 이제 오전까지는 오침을 하고 또 오후에는 또 나가서 근무를 서야 되는 계속해서 24시간 바다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전방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진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해안 경계를 서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물론 이제 제가 그런 믿음은 있었죠. 제가 보초를 서는 순간 또 해안 경계를 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 뭐 100m만 달려가면 교회가 있었거든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근처에 저희 부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젠가 내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다행히 저는 이제 저녁 근무 때 밖에서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내에서 이제 상황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에 이제 상황실 근무를 서게 되는데, 아, 이때다.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4시에 근무를 마치고 다음 사람과 교대를 한 다음에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 100m 거리의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아, 새벽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5시 새벽기도에 들어가서 6시까지 새벽기도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해안초소를 이제 근무 순찰차 나갔던 중대장님 차가 부대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부대 입구에서 막사까지 달려오는 그 1호차를 피하지 못하고 중대장님께 들켜버리고 맙니다. 제 가슴에는 성경책이 딱 껴져 있고 중대장님 아무 말씀도 없이 막사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영창으로 가게 될 운명에 놓여있던 것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해만 뜨면 저는 잡혀가기 때문에. 근데 중대장님이 오후에 저를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섭더라고요. 더 큰 별이 내려오겠구나.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행정실과 중대장님실을 제가 청소하는 이제 일을 맡았는데 우연히 중대장님의 업무일지를 제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중대장님께서 사병들의 개인 신상을 이제 그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전신익 상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신익 상병은 신앙심이 깊어 근무 후에도 교회에서 나라와 부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병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중대장님은 불교 신자였고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더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아, 이 신앙심이 깊은 사병이다.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에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 정말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냐? 이번 주일부터 동료들과 함께 다녀와라.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저희 동료들 이제 네다섯 명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로 가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저녁 갈 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제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자녀들이나 배우자들 중에 업무의 특성상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신이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8절에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돌봐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세요. 시인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시인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너무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요, 소년 다윗이 기도할 때 엘라 골짜기에 임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에서의 그 형의 에서의 분노로부터 추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전상병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해안 초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분이시죠. 제가 그 증거예요. 안 잡혀갔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응답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이세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얼굴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시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10절의 내용 중에 주의 뜰이나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죠. 주의 뜰, 그리고 다른 곳, 이게 대비가 되고 있고 악인들의 장막, 하나님의 집, 이것이 대조가 있는 거예요. 왜 대조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장막에 있다는 것이 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번영,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이 세상,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와 번영, 즐거움과 행복이 수천 날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루 있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주의 뜰에서 하루, 하나님의 집에서의 문지기, 그걸 하루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ASV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오히려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이미 문지기입니다. 완료된 거예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평안이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 비천한 문지기가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해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해와 방패는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고대의 많은 왕들이 죽음 보면요, 벽화에 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방패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노래는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해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이 이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게 하는 찬양과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시인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자예요. 거룩한 자,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 행동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복이 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사람, 5절에 주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10절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의지할 때에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